필리핀에서 뭐 70만 불을 줬다. 이호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글맞은 사람인데요. 필리핀까지 가서 수교국도 아닌데 가서 70만 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달해 갑니까? 차라리 북경무라고 올 건데 김성태도 오고 안부수도 오고 부르면 다 와요. 우리 한국 기업가들 또 이호남이가 부르면 북경, 심양, 단동, 연길 다 갑니다. 군소리 않고 갑니다. 증인. 그런데 그 위험한 70만 불을 저 필리핀에서 저 이호남이한테 준다고요? 그리고 이호남이 그걸 받는다고요?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종료하겠습니다. 이재명 지사가 시장, 도지사 했던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. 뉴스를 통해서. 저는 전혀 모릅니다. 나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도 몰라요. 근데 저는 북쪽 사람들이 뿌로커 소리 듣는 게 저는 싫어요. 제가 겪어본 북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었고요. 무조건 대값이 안 받습니다. 팁도 안 받습니다. 팁 줘도 안 받아요. 선물을 줘도 안 받아요. 북한 사람들. 네네. 그게 뭐냐면 이 돈이 불법적으로 막대한 돈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. 국정원, 정보하는 첩보원들이 다 그 저 조선족들을 위장하고 있고 중국 쪽에 북쪽 정보 수집자들이 엄청 많아요. 네네. 그런데 그 이재명 지사님이 그 쌍방울한테 저 불법 외화 반출이 뻔한데 그 뭐야 그 저 방북 대가로 그리고 스마트팜 건설비로 800만 불을 줬다고요? 제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을 여섯 번을 갔다 왔고 북한의 고위층 들어오고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. 그런데 이걸 듣고 뉴스를 보고 유성치 서울시 그 공무원을 갖다 탈북 공무원을 갖다가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검찰의 행태가 너무 지나치다. 그런데 제가 전주에서 올라왔어요.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출근 시간에 겹치는데도 와가지고 아침에 10시부터 지금까지 밤 9시까지 저 네. 증언하기 위해서 좀, 기다리고 있었어요. 예,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릴게요. 네.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존중합니다. 왜냐하면 국가를 위하고 법질서를 위하고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더불어 살자고 하는 것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상충되지만 서로 조정해 가시는 여러분들을 저 존경합니다. 절대 나는 어느 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이심을 믿고 저는 이 지금까지 발언한 모든 거 얼마든지 저는 법정에 가서도 증언할 수 있고 아니면 중국에 가서 내 이호남비를 만나서 내 녹화 진술을 받아올 수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제가 그 저 블라디보스톡을 갔다 왔는데 아이고. 블라디보스톡에 간 거는 송명철이가 아태 실장에서 다른 데로 갔어요. 송명철이를 찾아가지고 내 증언서를 받아다가 네. 여러분 앞에 진실이 뭔가를 내가 확인시켜 주려고 작년 10월 달에 갔다 왔는데 못 만났습니다. 네네, 정리해 주시죠. 이상 증언 마쳤습니다. 네.